허웅과 전 여자친구 전희서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희서는 허웅과의 연인관계인 도중 임신과 낙태를 여러 번 겪었으며 이를 이용해 허웅을 협박하다가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희서는 이전에 굿플레이스라는 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이곳은 김남희와 연관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남희는 과거 이선균 사건에서도 약초 투약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허웅이 전희서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렸을 때 대중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전희서의 두 차례 임신과 낙태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임신 때 결혼을 요구했으나 허웅이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웅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희서가 굿플레이스 출신임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허웅에게 임신 외에 다른 약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보도 매체는 허웅이 전희서에게 고소한 것이 겉으로는 임신 협박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김남희가 이선균에게 행했던 것처럼 허웅에게도 다른 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오랫동안 협박을 받고도 이를 밝히지 못한 이유가 전희서와 관련된 다른 문제 때문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전희서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그녀가 양성애자라는 것입니다. 전희서의 동성 연인은 레즈비언 작곡가 정다은으로 정다은은 현재 여러 차례 남성 호르몬 주사를 받아 남성의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희서와 만나기 전에는 한서희와 연인 관계였는데 한서희는 과거 양현석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희서와의 관계 중 정다은은 약초 전과만 있었으나 전희서가 약초를 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인천에서 약을 구입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약초 전과 오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인천에서 열린 이선균 사건 재판에서 정다은이 김남희와 함께 약초를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정다은은 지난 5월부터 다시 전희서와 만나기 시작해 전희서의 SNS를 통해 두 사람의 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허웅이 3년간의 협박을 참다가 고소를 결심한 시점과 정다은이 출소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다은이 전희서에게 협박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허웅의 다른 약점에 대한 진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 농구의 최고 선수이자 농구 대통령 허재의 아들인 허웅이 약초 투약과 업소녀들과의 관계로 인해 복잡한 법적 공방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희서의 과거 정체가 밝혀진 후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 누리꾼은 허웅의 전 여자친구였던 배우 장미인애와 전희서가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두 사람 모두 약 문제에 연루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미인애는 한때 TV에서 자주 보이던 배우였으나 약초 투약 사실이 알려진 후 현재는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장미인애는 2017년 허웅과 교제하다가 결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희서는 업소녀로 일한 경력이 비교적 짧았으며 허웅과 교제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서 배우 출신 작가로 소개하며 신진 작가 창작 공모전에 당선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2022년에는 개인전을 열어 그림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전희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허웅과의 만남과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지인의 소개로 허웅을 만났다고 전했는데 그때 허웅은 군 복무를 마치기 직전이었고 첫 만남에서 취한 상태로 키스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겁을 먹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 허웅이 사과하며 다시 연락을 해와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교제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희서는 2019년과 2021년에 두 차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은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루어졌지만 그녀 역시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치료와 관리는 전희서가 혼자서 감당했고 수술비는 허웅이 부담했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의료비는 전희서가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허웅이 소속된 원주의 농구팀 근처에서 두 번의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전희서의 임신 진단에 의구심을 품고 자주 가던 병원으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방송 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태도가 확연히 변화했다고 전희서는 회상합니다. 허웅은 공개적으로 열애를 하고 싶어 전희서의 이니셜을 운동화에 새겨넣기도 했으며 이 사실은 농구 팬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희서는 첫 번째 수술이 임신 22주 차에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험에서 신체적 고통보다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들은 것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어웅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못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희서는 또한 허웅이 임신 중이나 수술 직후에도 강제로 관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 후 관계는 임신의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허웅은 이 조언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허웅 앞에서는 자신의 결정권이 전혀 없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허웅은 고소장 접수 후 전희서가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허웅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수술 이후 전희서가 허웅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 후 허웅은 전희서가 다른 남성과의 교제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희서는 허웅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허웅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웅은 전희서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도와달라, 세상을 떠나겠다는 메시지를 테이블에 남기는 등의 집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전희서는 현재의 연인과 이별하고 다시 허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희서는 자신이 스토킹의 진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희서는 지속적인 결별과 재결합, 끊임없는 다툼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허웅과 헤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임신이 발생했는데 이는 허웅이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결과라고 전희서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웅이 결혼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전희서는 밝혔습니다. 허웅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희서는 사실임을 인정했으며 이 문제가 협박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희서가 제공한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관계를 요구한 것은 허웅이었기 때문에 허웅의 스토킹 주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허웅은 전희서에게 일방적인 결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화 내용을 통해 보면 허웅이 출산을 강하게 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허웅을 비판하며 그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결혼도 안 해주고 돈도 안 준다면 아이는 미혼모가 키우라는 것이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허웅이 다시 방송에 출연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전희서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그녀가 순진한 척하며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를 용호상박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이 사건을 특이한 경우로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아빠는 불락, 아들은 낙태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사건의 복잡성과 개인적 감정의 충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희서와 김남희 간의 전화 녹취가 공개되었고 그 내용에 따르면 전희서가 처음으로 약물을 접한 사람은 황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희서는 황하나가 자신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 라며 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하나는 현재 태국으로 도피한 상태이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황하나와의 관련성을 두고 황하나랑 스치면 죽는다우는 말이 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어이 TV를 통해 공개되면서 과거에 순진하고 농구에만 열중하는 것으로 보였던 인물들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경찰 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